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레코드랑 관련해서 버그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로그를 없애고요. 원래는 AI 레코드 관련해서 완벽하게 공략을 한 뒤에 가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슈는 아무리 생각해도 버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우선 여기 보이는 이 AI 레코드들이 보면 이게 조건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레코드들 하나하나가 원래는 이 조건이 맞았을 때이 레코드가 발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전적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계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레코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코드들도 연계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트리거가 돼서 이 행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연계 공격 대기 중이라고 돼 있고, 이제 여러들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계에 들어갔을 때 적하고 거리가 1m 이내에 있을 때이 트리거가 돼서 사용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이 3초 동안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이 3초 랜다. 프레임이니까 1프레임이 60프레임이죠. 그러니까 6530, 그러니까 5초 이내에 적이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적하고 거리가 7m 이내였을 때 다음 연계가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지금 여기에 레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들어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 조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사용 빈도가 있는데, 이 사용 빈도는 이 AI가 얼마만큼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 지표예요. 이게 클수록 높고, 최대치는 100이고요. 최소치는 0이에요. 자, 그럼 이 레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거를 기록을 하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이 회복 행동에 들어가는 그 AI 레코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회복 행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파티원의 HP가 줄어들었을 때 트리거가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스텀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파티의 HP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HP가 저하되거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내가 키우는 아스나 같은 경우에는 힐러로 키우고 있어가지고 파티의 HP 저하로 지금 레코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HP가 풀일 때는 트리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HP가 풀인 상태에서 회복 행동이 들어가면은 실제 HP가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AI 레코드가 트리거되지가 않아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사용 빈도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보통 이 AI 레코드가 기록이 딱 되고 난 시점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또그 행동을 취하면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AI 레코드들은 다 그렇게 동작을 해요. 근데 이 회복 행동만큼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버그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행동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면 사용빈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차지하는 것도 보면은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희성수를 사용을 하려면 차지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사용빈도가 자주 차지를 했으니까 사용빈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얘를 지금 사용빈도가 9로 돼 있죠? 지운 다음에 최초로 다시 기록을 하면 사용빈도가 1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네, 그럼 차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HP가 줄어들었죠? 지금 이 파티로 인식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키리토만 파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파티에 키리토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4인 파티인 경우에는 3명 모두를 파티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제 회복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안 됐죠? 회복 행동에 들어간다 해서 마시샤인을 사용을 했는데 기록이 안 됐어요. 이것도 문제고. 자, 이제 HP를 줄여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기록이 될 거예요. 방금 HP가 풀인 상태에서 기록이 안 되는 거 확인을 하셨죠? 자. 나 좀 공격 좀 해봐라. 줄어들었습니다. 아스나는 아직 마시샤인 있습니다. 마시샤인을 썼습니다.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보면 이 기록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자 지금 차지를 했으니까 사용빈도가 99로 올라갔죠. 아까 98이었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격 좀 해봐라. HP를 줄이란 말이다. 지금 제 캐릭터가 지금 너무 세서 지금 계속 도지가 일어나는 회피가 일어나는데 자 도망가지 말고 공격 좀 해봐. 공격 좀 해보란 말이다. 자, 때려봐. 자, 줄어들었습니다. 아, 또 썼네, 또 마시샤인을. 아. 이러면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자, 한번 맞아봐라. 키리토야. 왜 이렇게 잘 싸워? 아, 때려봐. 나 말고. 나 한번 맞아보란 말이다. 자, 맞아보란 말이다. 자, 맞아보란 말이다. 때려봐. 아, 계속 피하네. 때려봐. 때려봐, 빨리. 아, 넌 또 왜 쓰리, 아, 안 썼구나. 아, 캐릭터가 너무 쎄. 자, 때려봐. 아. 아, 지금 맞았다. 다시 한 번.
차지. 아, 거참 기록 되게 안 되네. 거참 기록 되게 안 되네. 어씨. 계속 방해하네. 등급 좀 해봐, 키리토 좀. 자, 때려봐, 빨리. 아. 거참 빡세네, 진짜. 어, 왜 이렇게 세? 이게 이제 캐릭터가 너무 세서 그래요. 아. 가만히 맞으라고. 피하지 말고. 아, 넌 도망가지 좀 말고. 어? 어, 깜짝이야. 어, 너무 세네. 거참 힘드네. 한번 보여주기. 됐다. 지금 레코드 카운팅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다가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버그예요. 원래는 기록이 돼야 정상인데 지금 기록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지금 버그입니다. 원래 똑같은 상황에서라면은 이게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카운팅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고. 그리고 사용 빈도가 최초에는 10으로 카운팅이 됐다가 반복 사용하려면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HP가 풀이면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너무 세네, 진짜. 어, 왜 이렇게 세? 아니, 절반이나 줄었어. 이러다가 잡겄네. 아유. 이러다 목 잡겄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절반이나 줄었어. 아. 아, 왜 이렇게 세? 얼씨구, 얼씨구. 체인까지 하네. 와. HP 풀이야. 아우, 미치겠네, 진짜.
좀 잡아봐라. 때려봐라 좀. 아우. 때려봐. 와. 너 방금 뭐 썼냐? 이런, 씨, 누가 쓰래? 와. 누가 쓰래? 어딨어? 아무짓도 안 했는데 이러다 잡고 쉬우. 때려봐 좀. 얼씨구, 얼씨구. 피했어, 또. 아이고. 죽었어? 아우, 미치겠네, 진짜. 넌 또 그걸 왜 썼어? 아유. 지금 방금도 마시샤인 차지를 했는데 지금 안 떴죠? 이것도 버그예요, 지금.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버그가 너무 많아요, 게임에. 또 떴죠? 자, 너 또 어딨어? 마시샤인. 지금 회복 행동이 지금 레코드가 안 떴죠, 또? 안 떴어요. 안 떴습니다. 안 뜨는 게, 안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카운트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캐릭이 너무 세서, 보스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아, 이걸로 한번 보여주면 되겠구나. 생각한 점을 약속하시면 다 필요 없다. 혹시 이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왔나? 이게 왜 여기 들어갔지? 아주 그냥 문제투성이구만. 여기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네. 잡겠습니다. 지금 보스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세갖고. 자,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연계에 들어갔을 때만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 하나를 써볼게요. 타스플래시에서 쿼드로페페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일단 키리토로 공격을 해주고 같이 공격합니다. 아, 잘못 기록했다. 안된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아, 어딨어? 아, 들어갔다. 야, 겨우 들어갔네. 들어갔죠? 5m 정면, 그리고 사용빈도 10이에요. 이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빈도가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이 위치였고, 파티 캐릭터하고는, 파트너하고는 5m였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문제예요. 사용 빈도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똑같이가 아니더라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구로 감소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반복 사용을 했는데 구로 지금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신성수를 차지한다 하면 지금 100, 사용 빈도가 100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회복 행동이 아닌데 회복 행동을 해서가 문제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제 8로 감소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투가 아니라서 상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일단 보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보스까지 한번 가볼게요. 더 있군요. 한번 얘한테 확인해 볼게요. 아마도 아마 맞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떴고요. 저 8로 감소되어 있죠, 지금? 이게 0까지 내려가요, 이게. 지금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연계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를, 똑같은 상황을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스플래시에서 아 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똑같이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보면 얘 또 감소돼 있어요 그죠? 아까 이거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AI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한번 이렇게요 대구하고요 아직 뭐 보전적에 하나 추가가 됐어요. 아까 그게 지금 카운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카운터가 됐죠. 똑같은 걸 또 해볼게요. 이러네요. 다시 한번 또 연결이 안 되냐? 미치겠네 진짜. 이것도 이제 얘는 지금 감소 안 했죠? 얘는 지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얘는. 이게 다른 것들은 감소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감소를 하는 이유는 이 트리에서 이 연계 말, 이 트리 말고 다른 트리를 쓰거나 이 트리를 타거나 하면은 이게 조금씩 조정이 일어나기는 해요 이게. 근데 이게 확실히 문제인 게 게임 내에서 그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지금 이거에 관련돼서 이러다 보니까 얘 자체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켜 갖고 캐릭터들이 막 멍하니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AI들이 꼬여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얘가 캐릭터들이 멍하니 있거나 이제 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라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왜 있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이게 지금 배소엔진 플러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레코드에 기록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기록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대로라면은 얘도 등록이 돼야 되는데 얘는 무슨 짓을 해도 등록이 안 돼요. 심지어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는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지금 버그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AI 프로젝트 쪽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그게 행동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화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비단 회복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동도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버그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아 그리고 이제 보스에서 지금 한계돌파를 지금 써볼 거예요. 심지어 연계가 페르소나에다가 기록을 할 건데 페르소나인 호전적에다가 기록을 할 건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이것도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또 있네. 이런 자잘한 버그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버스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볼게요. 들어갈게요. 지금 HP 안 채우고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안 맞기 때문이고 지금 회복 행동 강화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레코드에 그 등록을 하려고. 안 떴죠? 아 이제 뭔가 하나 떴는데 여기에 떴어요. 지금 이게 뜬 거는 지금 한 명의 모드를 쓰고서 제가 지금 콤보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뜬 거예요. 최초에 지금 이게 10으로 찍힌 거 보이시죠? 마시샤인 얘네 저 또 7로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아까 8이었는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마시샤인 쓸 거예요. 일단 차지부터 하고요. 이게 지금 파티원이 지금 파트너가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명 전부 다 파티로 인식을 합니다. 피부터는 지금 죽었고요. 다시 되살아 날 건데 그 전에 보스가 아마 죽을 것 같은데 보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전에 지금 제가 강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상황이라서 지금 파티가 지금 굉장히 세요 레이즈가. 아, 키비토는 살아나고, 자, 이 상태에서 써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마시샤인을 썼어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7에서 지금 6으로 떨어졌어요. 보이시죠? 카운트가 올라가기는 커녕,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발생시키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의도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연히 이거는 문제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른 거 또 보여드릴게요. 모멘트 바이크. 똑같은 상황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하면 호전적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얘도 그대로죠. 이게 지금 문제고.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확실히 문제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문제고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고쳐야 될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지금 레이드 공략팀 채팅방에서는 또 여기에 없는 것들도 쓴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AI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파천궁만 죽어라고 나오네. 누구는 파천궁 죽어도 안 나온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인공지능 쪽이. 그래서 이 현상을 좀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